어제 8.15 광복절 잘 보내셨어요? 사실은 원래는 이제 8.15 하면요, 원래 보수단체들이 가장 집회를 크게 하는 데인데, 제가 뭐 한 2년 이상 이제, 어쩌면 이제 진보 촛불 지형 활동하다 보니까, 뭐 원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8.15 투쟁을 집에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어제 KBS가 0시에, 광복절 0시에 김희가요를 내보내고, 김원호 입은 일본 여성과 미군 장교의 뭐 연애단. 그게 이제 나비 부인 오페라인데, 글쎄, 납득이 안 돼가지고, 막 편성 실수라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 왜냐면 편성 실수랑 있을 수가 없죠. 이미 편성을 다 기획했었는데, 8.15 때, 이른바 나비 부인을 올린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이미 그, 김원호의 기회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의도인지. 이게 근데 한국의 보수 세력, 올드라이트, 뉴라이트 말고요. 올드라이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거의 일본 총독 세력 같은데 이런 형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뉴 올드는 약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면은 광복회 이종찬 회장과 전체 보수와의 싸움이 돼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의 이제 시각차 가지고 좀 갈등이 있는데 그거 더 뛰어넘는 판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회장을 이종찬 임명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반대편에 독립기념관장을 김영석을 임명하면서 완전히 이건 뭐 물과 기름을 같이 해놓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윤석열의 생각은 뭐냐? 이제 이게 양쪽에서 윤석열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양쪽에서. 광복회 쪽도 물어보고 뭐냐? 그럼 도대체 네 생각은. 보수 쪽도 당신 뭐냐? 그래서 양쪽에서 공격을 하면서 지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심각한 상황? 이걸 정돈을 못해주면 윤석열이 어느 세력 하나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렵죠. 김영석 사태는 자기 인사권이라고. 네, 어렵죠. 그리고 이미 정돈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고민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과거사나 현대사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지금 이 친일 외교를 한다고 보질 않아요. 아, 그럼요. 애초에 이거는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고, 친일 외교는 그냥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을 뿐이지 늘 원래 범사라는 사람들이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잖아요. 그냥 강자들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일본에 그냥 기어다닐 뿐이지 과거 현대사 문제로 일본한테 기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념 논쟁, 민족 문제, 또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휩싸여버렸다. 지금 그걸 이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어쨌든 이종찬 회장이나 올드라이트나 자기 나름대로의 이념과 이 역사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고 당신 뭐냐고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냥 내가 자리 줬으면 너희들 열심히 해.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야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시로 이분은 이념이 중요하다고 막 떠들었었거든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념 전쟁을 벌여왔던 사람인데 자기한테 요구받으니까 야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냐. 완전히 이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이에요. 이거. 그래서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분은. 이종찬 회장은 원래 그 저거였잖아요. 이종찬 회장은 좀 과거 멘토였잖아. 윤석열의 멘토 처음에 이철우 교수하고 이제 친구고 윤석열이 이철우 교수의 부친이 이종찬인데 멘토인데 이제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 어제 유영아가 이제 맹공격을 했죠. 맹공격을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 이종찬 회장에서 뭐라고 공격하냐면 왜 이제 이것까지 터지는데 당신 국보위하고 민정당 출신이 뭘 애국지사처럼 까부냐 그러는데 이야. 나는 그것도 너무 웃긴 게 아니 그러면 지금 저 당 지금 하도 당명이 많이 바뀌었지만 국민의힘은 그럼 저 민정당하고 다른 당이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당들하고 전부 다? 그럼 언제부터 저 당이 민정당 세력을 지금 배척을 했어? 이제 여기까지 맞물려져 가지고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실로 국민의힘 일부 사람들이 막 이종찬을 공격하더라고. 네. 이종찬을 공격하는데 왜 공격하는 거야? 민정당 출신이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다 자가당착이야. 아니 왜 공격하는 거예요? 왜? 광복회장을? 뭐 광복회장 뭐 자기 뭐 이념 안 맞는다 그러는데 딴 걸 떠나서 국힘이 민정당 출신이 공격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종찬 회장은 윤석열을 공격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아니면 그분은 뭐 본인의 그 뭐 핏줄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렇지 도저히 납득이 아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광복회장 시켰잖아요. 이종찬 회장의 그 과거 일제에 대한 생각을 모르고 시켰습니까? 이거 다 알고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그 사람하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독립기념관장 앉혀놨으니
이거는 문 대통령한테 당연히 이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서 8.15 때 뭐 광복해서 뭐 정권 퇴진시킨다고 날렸다면서요. 그래요. 윤석열 타도까지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어제 태극기 집회 때 윤석열 퇴진 집회가 나온 겁니다. 이제 반대로. 예. 태극기 집회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예, 퇴진 집회가 나온 거죠. 어제. 예. 지금 굉장히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정광훈 세력도 여러 가지 모였는데 정광훈 세력 쪽은 아니고 이제 다른 작은 국본 집회에서 이제 윤석열 퇴진 얘기가 나왔죠. 왜 퇴진하라는 거예요? 이종찬 끼고 논다고. 이제. 완전 깨워버리 샌드위치가 되어버렸죠. 여기에 지금 폭탄 하나가 또 굴러다니는데 난 이게 간단치 않을 거라고 했는데 김구 책이 나왔잖아요. 김구 정한기? 네, 정한기 책이 나왔는데 테러리스트라는 거. 이게 보수에서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보수는 이승만 우위 훨씬 먼저이기 때문에 이걸 또 요구할 거예요. 이제 윤석열에게 요구할 건데 여기서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드 라이트고 뉴 라이트고 레프트고 대통령이 어쨌든 최소한의 이념 민족 문제에 정돈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 마음대로 갖다 썼다가 다 꺼버린 거죠. 그리고 그건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에서는 역사 문제는 건드리는 게 아니야 원래. 그래서 윤석열의 한계가 왔구나. 그러니까 보수 이념적인 한계가 와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 원래 우리 변 대표님 모신 거는 언제입니까? 목요일 날 있었나요? 아, 수요일 날 있었죠. 청문회. 청문회에 있었는데 참고인으로 원래 나가신다고 못 나가셨어요? 나가니 많이 상당한 논란이 있다가 이미 달려서 그런데 정청래 위원장이 뭐 아주 세게 못 나오게 막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승원 간사는 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저 부른다고까지 얘기했었고 저하고 따로 연락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쪽에 좀 이제 젊은 개혁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용민 의원, 장경태 의원인데 그냥 정청래 위원장이 그냥 짓밟아 버렸습니다. 못 나오게. 그래요. 그러면 그 결국 태비르 PC 사건인 문제인데 그 문제죠. 그 문제. 그거를 좀 더 중심적으로 바라보고요. 그 전에 국회 청문회에 있었던 그 나중에 이제 5시 반에 누구죠? 저 증인 그 교도소 교수소 옆에 있었던 사람 정다은 씨. 정다은 씨가 오면서 좀 달라졌는데 만약에 정다은 씨 증인이 안 나왔으면 청문회가 좀 될 뻔했어요. 완전히 맹탕인데 근데 실제로 정다은 씨도 그 강진구 기자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이 김영철과 장시호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하고 있죠. 그게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문회에서 참 답답했던 게 국힘당 의원들이 그 무상범이든 곽규택이든 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아니 그러면 장시호가 무슨 위증을 했다는 거냐? 이건 제가 몇 달 전부터 지적을 했을 거예요. 이거 장시호가 어떤 위증을 했는지를 제시하지 못하면 설사 둘이 부적절 관계 쳤다 이거죠. 쳐도 그거는 중범죄는 아닙니다. 그건 억지로 직권남용 될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 장시호한테 탕수육을 사줬다 이런 부분들은 직권남용으로 벌금형 받을 수 있어도 검사탄핵까지 못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증이나 증거 조작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제시 못했다고 국힘당 의원들이 막 조롱을 했죠. 조롱을 하는 거죠. 일단 그 관련 화면 보시면서 하나 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처음에 아니고 장시호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서영교 의원이 질의하는 그부터 좀 보여주시죠. 평가를 좀 해주세요. 오빠 이렇게 했어요. 오빠 여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오빠 이 김영철한테 오빠 전화번호 줬어. 그랬더니 김영철이 오케이. 이거 뭡니까? 그런데 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탄핵 조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 임은정 검사님 김영철 검사한테 오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어도 딴 건 모르겠는데 검찰 구형이 선고 검찰 구형보다 대개는 법원 선고형이 낮은데 그렇죠. 법원 선고형보다 검찰 구형이 1년이나 실형이 낮게 나왔다는 건 플리바게닝이 심하게 되었다거나 협조가 잘 되었다거나 아주 친밀한 유대관계가 엿보이는 정황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놓칠 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적당히 거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적당히 거래했고 화가 나죠. 장시호는 1년 6월 나올 줄 알았는데 김영철이 거짓말한 건지 법원 법정 구속까지 김영철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근데 판단해놓고 그날 밤 불러서 울고 불고 약 주고 먹이고 달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밤 어떻게 알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 입장은 그래요. 저것도 마찬가지인데 오빠라고 이제
알고 지낸 것처럼 이제 정황이 충분하죠, 문자로.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게 나중에 국힘당이 오빠랑 그렇다 치자 이거야. 그래서 둘이서 무슨 잘못했다는 거냐. 아까 계속 반복될 텐데 위증한 거나 증거적인 거 가져와라 이렇게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국힘에서. 아, 그래요? 그걸 민주당에서 누구 하나도 얘기 못했다는 거죠. 이걸, 여기 대해서. 그 박은정 씨가 얘기한 게 이제 이재용 그 모에 외우게 했다라는 건데 그건 좀 다른가요? 저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박은정 의원이 얘기한 거. 예.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외우라고. 또 그 와중에 외웠고 질문지를 다 외웠다. 질문지를 외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부부장님이 어제 했던 대로 해달라. 여기 부부장은 박주성 검사입니다. 지금 계속 이 출정 기록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날은 장시호 증인이 법정 구속된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 피고인 이재용이 법정에 나왔어요. 재판 당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용, 장시호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돼 있는 상태예요. 검사실에 불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언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감이 몇 시에 됐는가, 장시호. 그거를 구치소에 계속 물어봤는데 구치소에서 답을 안 해요. 자, 이거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관련해서 모의 위증을 4주 받았다, 장시호가. 그렇지. 검사로부터.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 정황은 이미 유탄사에서 다 얘기했던 건데 제가 문제제기하는 거는 그 날짜가 있어요. 장시호가 구속되고 3, 4일 뒤에 이재용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록을 확보해서 딱 보면 알아요. 장수가 그럼 뭘 위증을 했는지. 저만 해도 대충 파악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은 그걸 조사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정황이 있다. 야, 위증교사에서. 그러면은 3일 뒤에 결국 장수가 검사가 시킨 대로 외워서 이렇게 위증한 거 아니냐로 가야 되는데 이걸 민주당에서는 제가 볼 땐 고의적으로 안 한 겁니다. 그 녹취록이 있잖아요. 다 나와 있죠. 다 있죠. 다 있죠. 다 있고. 이거는 또, 이 보수에서 변호사들, 그 기자들이 이 책으로 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장시호가 어느 정도 위증했는지가 대충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거 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걸 보고, 이거 지금 이재용 쪽에서는 반발하지 않았냐, 장시호 위증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청래가 다 막은 겁니다. 이걸 못하게 막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은, 이게 나중에 이 국힘에서 진짜 이제 마지막에 떠들어요. 당신들 말대로 장시호가 그렇게 위증을 했다면은 박근혜가 모함당했다는 얘기고 그럼 박근혜가 재심 청구할 거 아니냐. 박근혜가 재심 청구하면 당신들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민주당 애들 다 꿀먹은 먹으리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호가 구체적으로 이재용이나 박근혜에 대해 위증한 거를 얘기하면은 박근혜가 재심할 거 아니냐 이 말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서 검찰의 범죄를 덮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후준미 대회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박근혜가 만약에 모함당해서 재심을 청구하면 누구랑 싸우게 됩니까?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박근혜를 잡아놓은 윤석열 한동훈과 싸울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왜 거기에 겁을 먹습니까? 민주당이 수사했어요? 민주당이 수사할 때만 같이 공모해가지고 조작했습니까? 박근혜는 싸운다면 윤석열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재심하려면은.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누군가 하나는 얘기했어야지. 박근혜 씨 재심하려면 재심해라. 다 윤석열이 조사한 거 아니냐. 재심 청구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얘기하면 되는 거를 바짝 겁먹고 아무 말도 못하고 박근혜나 이재용이나 심지어 태블릿 조작 같은 거는 절대 꺼내지 말라고 정청래가 단속하고. 그러니까 계속 조롱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촛불혁명하고 태블릿 PC라든가 그 장시호의 위증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이 이제 몇번 얘기했지. 태극기 촛불 집회만 우리가 2년을 하면서 다 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박근혜 탄핵은 정식으로 끝난 거고 언제 촛불 들고 누가 수사 조작하라 그랬냐. 조작한 건 잡아내는 게 촛불 정신 아니냐. 이 정리가 끝냈는데 민주당 의원들만 그걸 모르고 박근혜에 대해서 잘못 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바짝 겁먹고 김영철한테 다 면제부 준 거죠, 뭐 이러면. 아니, 촛불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촛불 전혀 이해 못하는 건데.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게 태블릿 조작 사건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태블릿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여러 가지 국민의 폭발, 국민 주권, 국민 주인 이 속에서의 과거의 그 반민주적 정권을 몰아낸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니, 모든 거는 사실상의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탄핵은
정당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박근혜가 물러나서 억울하다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한테 같이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끝난 건데. 그 탄핵은 정당하다고 변대표님도 생각하시죠? 이미 그건 왜냐하면은 박근혜 자체가 이미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부당하다 얘기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박근혜가 만약 재심한다 그러면은 탄핵에 대한 부당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그건 박근혜하고 윤석열하고 싸우면 되는데 민주당이 왜 거기에 건방지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촛불을 완전 잘못 해석한 게 촛불이 민주당 집권하라고 해먹으라고 마음껏 해먹으라고 든 게 아니고 잘못된 걸 바로잡으라고 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사가 조작된 게 드러났어. 근데 민주당이 촛불을 팔아가지고 수사 조작된 걸 은폐해버려? 그럼 민주당도 촛불로 인해서 심판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알려졌어요. 이 내용이 알려져가지고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엄청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 조작 범죄에 민주당이 공모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그럼 이제 그 정다은 그 장면 한번 보고 또 좀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예. 예, 검사실에서 생일 파티했다는 거, 이게 장시호 씨가 구속 기간이었다는 거죠?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장시호 씨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그리고 2017년 12월에 법정 구속되어서 2018년 11월까지인데 네네. 이게 어느 때 정도였습니까? 그게 17년도 그 말 이후일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아들 생일이 2월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2018년 제가. 2월 정도였기 네네.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고요. 자, 요건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제가 하나 팩트를 체크해드리면요. 네. 2018년 2월이 장시호 생일이었고, 2017년 12월에 장시호가 구속되니까, 3개월 만에 검찰에 출정을 해서 생일 파티를 했는데, 김영철은 이걸 뭐라고 해명하냐면은, 장시호는 재구속된 이후로 특검에 출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특검을 안 갔기 때문에 저런 거 할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자, 특검은요, 2017년 3월에 활동이 종료됩니다. 아, 예. 1년 전에 종료가 돼요. 그래서 특검이 하던 거를 모두 중앙지검이 인수해서, 실제로 박근혜 구속기소는 중앙지검이 했어요. 네. 모든 이제 공소유지를 사실상 특검이 이제 소수 인력만 남아가고 다 사무실을 폐쇄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장시호가 17번 출정을 했는데, 그 뒤로. 중앙지검으로 다 출정한 겁니다. 예. 중앙지검에서 했겠죠, 당연히. 특검 사무실은 폐쇄가 됐는데. 이 간단한 걸 가지고 거짓말로 지금 뭐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여튼 이제 본래는 우리 창구인, 김승원 의원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변희재 대표께서 창구인으로 채택될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 차례 얘기했죠, 정례적으로. 예. 자,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하신 자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몇 가지만 제가 그러니까 네, 하나하나 좀 보여주시죠. 예. 증거 조작이랑 위증을 구체적으로 청문회 때 짚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나갔으면 이거 바로 꺼냈죠, 이거. 예, 보여주세요. 이거 예. 지금 이. 크게, 화면 크게요, 예. 차분히 PC를 특검제 4팀, 김영철, 한동훈, 윤석열의 4팀이 입수를 했으면은. 예. 포렌식을 합니다, 입수한 다음에. 그러면 태블릿 PC는 밀봉을 해서 캐비넷 안에 넣어놔야 되고요. 네. 밀봉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요. 이거를 뜯어서 다시 열려면은 밀봉한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 조사한 IT 기기는 철저하게 봉인돼서 보관해야 되지 열고 뭐 키우고 이러면 안 되는데 20일이 지난 뒤에 이 태블릿 PC가 켜졌고 요 사람이 찍혔습니다. 이 사진이. 이 특검의 수사관으로 파악되는데 이 사람이 조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키우면 안 되는 거 킨 겁니다. 이거. 거기다가 실수로 자기가 찍혀버려서 사진을 삭제했지만 저희가 복원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특검제 4팀이니까 내가 네.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강백신한테 네. 수차례 얘 누군지 밝히라고 얘기했는데 재판부도 밝히라고 그랬어요, 재판부도. 아직까지 못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람이 조작의 실무자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이거를 보여주고 설명했을 때 국회의원들 포함, 국힘당 포함 국민들이 얼마나 쉽게 이해하겠어요. 이 사람이 조작했네. 참고인 자료 나가시면 보여주려고 네, 했던 자료죠. 다 준비했고 이미 법사에 넘겨줬죠. 이거 나 이거 내가 틀렸다고. 예. 근데 제가 안 나가도요. 네. 그 중에 누구 하나가 했었으면 돼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일부러 안 한 거죠. 이거를.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건 뭐냐면 좀 크게 키워주세요. 자, 장소가 제출했다는 건 태블릿 PC는 지문을 통해서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밀 패턴. 그렇겠죠. 예.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럼 그 지문이 누구 건지 보면 실사용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문 등록된 걸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아까 그 얼굴 나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이. 수사관인가 보죠. 수사관인가? 그 사람이 켜서 이거를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특검은 이미 실사용자를 조작하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록에 다 잡혔어요. 삭제했던 기록에. 다만 이게 복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밀한 이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지웠기 때문에 복원이 안 돼요.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문자 삭제했다 그러잖아요. 네. 다 복원이 되는데 저 사람들은 전문가가 들어와서 전문적으로 지워버렸기 때문에 복원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료 보여주세요. 세 번째 자료 보여주세요. 예. 이건 뭡니까? 적어야죠. ADB 프로그램. 아주 크게. 자, 이거는 수사 때 쓰면 안 되고 프로그램을 짤 때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면은 기록이 안 남아요. 근데 무슨 검찰청에서 무슨 뭐 소프트웨어 만듭니까? ADB를 갖다 썼어요. ADB를 써가지고 기록이 안 남게 증거들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한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협회에서는 ADB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거 조작이다. 다 체포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절대 검찰이 쓰면 안 되는 프로그램 써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준비된 자료 있나요? 이게 단가요? 있을 겁니다. 아마. 아, 예. 자, 아까 그 지문 설정은 빼버리고요. 총 3번에 걸쳐서 비밀 패턴을 조작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L자를 박아놓습니다. 자기들. 아, 그게 또 핵심이죠. 네, L자를 그냥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자기들. 이렇게 된 거. 결국 이제 변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나가서 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그 결국 윤석열 국정사팀이 그 특수부 검찰 출신들이 이런 조작과 증거에 능한 수법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 그래서 위증도 교사하고 이거 장시호가 가져왔잖아요. 그럼 장시호한테 조작을 시킨 겁니다. 이거. 그래서 계속 국힘이 요구했잖아요. 구체적인 거 가져와라. 원래 이거를 준비를 했었지. 김승만 간사하고 저하고. 이걸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이건 뭐죠? 아, 요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 태블릿 PC의 번호의 끝번호가 9233입니다. 네. 근데, 9233이라는 끝번호를 쓰는 사람이 최서원이 아니고, 최서원의 회계비서 안모 씨가 10년 전부터 9233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태블릿은 그 안모비서가 가서 개통을 했고, LTE 나눠쓰기라는 게 있어요. 양 데이터를 태블릿과 이 스마트폰 두 개를 나눠서 요금을 하려는 거거든요. 예, 예, 예. 저 안모비서가 그거를 등록합니다. 태블릿과 자기 핸드폰을 연결시켜요. 그리고 9233으로 만들었고. 그러면은 저것만 봐도 누굴 겁니까? 안무비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내용을 특검을 확인해 놓고 감춰버립니다. 저거 숨겨버려요, 저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변 대표님이 이걸 국회에 가서 청문회 때 얘기했던 이유는 이렇게 윤석열 국정사팀이 증거를 조작하고 뭐 이러한 짓거리를 했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재명부터 해서 이화영 부지사 최근에 하여튼 그 뭐 김영철이 그거에 대한 원류를 지적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럼 장수하고 맨날 호텔 가서 놀고 김영철하고 그 목적이 뭐냐 이런 식으로 같이 증거 조작하고 위증 교사를 하려고 그렇게 만난 거다라 해서 딱 떨어지잖아요. 저게 나오면. 그렇지. 그리고 저거를 이제 태블릿 PC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장수호가 얘기한 거랑 포렌식 기록이랑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법원이 판결문에 장시호의 태블릿 관련 진술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박아놨거든요. 네, 그 기사도 한번 띄워주세요. 예, 기사, 예, 예, 예. 아니, 그, 그 법원 판결이죠. 그, 판결이요? 강진구 기자가 마지막 가서 제가 그거를 강진구 기자한테 줬죠. 이거 법원 판결 전문에 나와요. 모든 증언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위증한 거 사례 내봐라 그랬을 때, 이거 들으면 되거든요. 이걸 아무도 안 드는 거야,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가 들었죠. 결국 나중에는. 강진구 기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알맹이 빠진 청문회가 돼버린 겁니다. 위증하고 조작을 사례 제시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단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다 알려줬는데 박근혜 무슨 뭐 탄핵 문제 있으니까 다 덮어버리자. 나는 그럴 바에 김영철 탄핵은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무서우면은 김영철과 장시호가 위증하고 조작한 게 드러나면은 박근혜가 재심하면 큰일 났다. 아니 탄핵을 하지 말던지 그러면은 탄핵을 해놓고 증거를 다 감춰버려?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안 나오면요. 증거 조작과 위증의 사례를 제시 못하면요. 김영철 탄핵은 기각당합니다. 헌재 가서. 헌재 가서. 예, 탄핵 안 하는 게 나아요, 저거는. 네. 아까 말한 대로 예. 장수한테 탕수육 사주고 심지어 불금 매렸다 그래도 중대범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검사의... 검사 윤리의 위반일 뿐이지. 그렇지. 중범죄 탄핵은 중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하기 싫으면은 그냥 김영철한테 사과하고 저는 접으라는 거예요, 탄핵 그냥. 좀 뭐 바뀌지 않겠어요? 여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내부에서도 뭐 김승원 의원도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다 준비했는데 못하게 막았으니까. 그리고 외부에서도 알려졌고
지금 국회 청원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 다시 불러라. 아, 그래요? 청문회가 안 되면 국정감사 때 불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있구나. 이거 전부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한동훈 그거 좀 해달라, 없애달라는 건데, 그 사람들의 범죄를 민주당이 은폐해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분노가 크겠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저는 이 민주당 그 지지자들의 힘으로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의원이라든가 김용민 의원은 이 문제에 장경태 의원이나 다. 장경태 의원도 다. 다 준비를 했었는데 못하게 막은 거죠, 이거를.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이면 민주당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죠. 한동훈도 이제 정치적 파트너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어떤 행보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은 지금도 그 주장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10월 위기설이다. 그 위기설을 딴 게 아니라, 법원이 이제 정리할 거다. 이제 그것만 계속 이제 자기들이 잘하는 거. 네. 검찰하고 법원 움직여서 협박하는 거. 이제 그걸로 물고 늘어지겠지, 한동훈은. 그래서 저는 이 검사 탄핵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법원이 얼마나, 지금 이재명 대표 또 수사한다고 나왔습니다. 네. 경기도 화폐 발행해가지고. 이거는 5년 내내 수사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검사들에 대해서 반격을 성공시켰어야 되는데, 김용철 지금 검사 탄핵을 지금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무기를 하나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원래 이 대표가 이거 확실히 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몇 번은 얘기했었고, 제가 전에 듣기는 김승원 간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제 책까지 주면서 승낙 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잠깐 이 대표가 밖에 있을 때, 법사위의 그,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들, 정청 내 박지원 등이 막아버린 건데, 문제는 그 피해가 이재명 대표한테 당한다는 거죠. 검사하고 지금 싸우는 사람들이 정청 내 박지원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기를 뺏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한동훈과 이 검찰의 공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검사 탄핵을 성공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한동훈은요, 마치 윤석열하고 엄청나게 차별할 것처럼 사기쳐서 당대표 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한동훈이. 아니, 그래서 저도 어제 누굴 만났더니 그 보수층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윤석열 그치 나쁜 놈이야. 이제는 우리 한동훈밖에 없어. 이런 데는 거야. 아니, 근데 한동훈이가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 검찰하고 해서 괴롭히는 거 그것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아마. 딴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어렵군요. 알겠습니다. 변 대표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